다음 소식입니다. 도내 최대 식품 박람회인 전주 국제 발효 식품 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엑스포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인 비즈니스 대회 마지막 날로 개막일을 맞췄는데요. 22개 나라의 다양한 발효 식품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또 흥미로운 부대 행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 발효 식품인 젓갈 판매 부스.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젓갈을 살피고 맛보며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감칠맛도 나고 짠맛 나면서도 달콤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맛있는 젓갈이에요. 베트남 전통 차와 열대 과일 가공 식품 등 여러 나라의 식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조지아는 조한 대사까지 나서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참여한 조지아 와인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The traditional Georgian wines are not made in big stainless steels or with fancy modern equipment, but in old traditional methodology, which is in this big clay vessels. And that's why it's unique. 이번 전주 발효 식품 엑스포에는 25개 나라 322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발효 식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과 발효 식품 만들기 체험, 향토 음식 경영 대회 같은 이벤트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소비자들이 집에서 인터넷 방송을 보고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매장에서 직접 구매도 하시지만 여기서 마음에 드는 제품은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실 수 있도록도 저희가 두 가지 시장을 같이 열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참여 기업은 국내의 판로 개척을, 소비자는 다양한 발효 식품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전주 국제 발효 식품 엑스포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